결정했어. 오빠 자세히 들어보니 엄마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. 아, 좋은 생각이 있어.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. 아, 엄마가 찬바람을 쐬요. 감기에 들었나 보구나. 그럼 손을 한번 보여주세요. 손? 우리 엄마 손은 하얗고 예쁘니까요. 어디 보자. 오, 잠깐만 기다려라. 바로 이 가이야. 엄마가 아니라 호랑이였어. 이제 어떡하지 오빠? 아, 저기다. 저기로 빨리 나가자. 알았어 오빠.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하느라 손이 거칠어졌단다. 자, 여기 손을 보렴. 하얗고 예쁜. 응? 아니, 이 녀석들이 어디 갔지? 아하! 역꼬만 녀석들이 도망갔군. 멀리 가지는 못했을 텐데. 응? 여기 숨었나? 여기 있었구나. 여 녀석들! 이리 나오지 못해! 야짜! 야, 차가워! 바보! 어? 조디! 거기 있었구나! 꼬마야, 너희들은 거기 어떻게 올라갔니? 어?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. 참기름? 난 무거워서 안 돼. 올라오려면 도끼를 사용해서. 도끼 말하면 안 돼. 어? 도끼? 요 꼬마들이 날 속이려는 건가? 이걸 어쩐다. 친구들, 나무에 올라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? 친구들이 도와줘.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갈까? 아니면 도끼를 사용해볼까? 결정해줘서 고마워, 친구들. 자, 이제 올라가 볼까? 날 속이다니. 참기름 때문에 더 미끄럽잖아. 안 되겠군. 도끼를 사용해야겠어. 어서 올라가자. 오빠, 더 이상 갈 곳이 없어. 이제 어쩌지? 살려주세요, 하느님. 저희를 살리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,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. 저기! 동아줄이야! 어서 잡아주디! 알았어! 으쌰! 아니,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기껏 올라왔는데, 으이그. 하나님, 하나님, 저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. 어서요. 오, 나타났다! 아자! 연석들, 호랑이님이 왔다! 어서 이리 와! 어떡해, 오빠! 응? 어? 호랑이는 수수밭으로 떨어졌어요. 수수가 빨개진 건 호랑이 피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랍니다.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달이 되었고, 동생은 해가 되었답니다.
인자, 지난번 먹던 떡 한 접시 있나요? 실패한 모양이군. 아, 역시 떡은 구워서 먹는 게 제맛이야. 이봐, 나도 한 조각 주면 안 될까? 맛있어 보이는데. 안 돼, 이건 내 거야. 치사하게. 주인장, 나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. 어흥. 안녕, 친구들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줘!